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프. 2017년 전세계 암호화폐 붐이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시세가 해외 시세와 비교해 얼마나 높은가를 뜻하죠. 현재 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한 개당 56,4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에서는 7,300만원 선인데요. 56,400달러를 현 환율로 계산하면 약 6,300만원.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1,000만원 정도 더 비싼 상황입니다. 이 차익을 두고 네티즌들은 김치 프리미엄이 끼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15에서 20% 정도인데 가상화폐 붐이 일었던 2017년도에는 6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걸까요? 암호화폐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각종 규제 속에 증시도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갈 곳 잃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수요가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암호화폐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화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공급이 부족하면 해외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나? 클릭 한 번이면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면 김프도 없었겠죠. 보통 시장 논리로는 국가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차익을 노리고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파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이를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격 불균형,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는 한국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김프의 원인은 국내 코인러들의 폭발적인 수요와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그리고 해외 차익 거래가 막힌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김프가 빠지면 가격이 크게 폭락할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피자 두 판에 비트코인 1만 개를 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라스즐로 헤네치 씨. 이름이 어렵네요. 당시 30달러 정도 하는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당시 약 41달러 가치가 있는 비트코인 1만 개로 지불하죠.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7,300억. 암호화폐 붐이 일어난 후 헤네츠 씨는 미국 C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먹은 것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죠. 그러면서 내가 만든 피자데이 덕분에 비트코인 초기 역사의 일부가 됐다는 점이 근사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자데이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처음 사먹은 5월 22일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최초의 실물 거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당시에 1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헤네츠 씨는 미국의 비트코인 프로그래머 겸 초기 채굴자라고 합니다. 2010년 당시 14,000개의 코인을 채굴했는데 이 중에서 피자를 사먹은 것이죠. 나머지 4,000개는 어디 갔냐고요? 개당 1달러일 때 다 팔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국의 유명 스타크래프트 팬 사이트인 팀 리퀴드넷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런저런 대회 규칙과 후원자들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나타난 상금. 당시 진행한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5등부터 8등에게 주어진 상금은 25개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현 시세로 17억 5천만원. 당시로선 피자 한두 판 사먹을 돈이었겠지만요.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붐이 일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엔 TV를 틀기만 해도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던 때였습니다. 수십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각종 암호화폐 관련 이슈들이 터져나왔죠. 그렇게 코인에 국민적 관심사가 쏠려있던 사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포함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초강력 규제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박상기 장관이 이 내용을 발표했던 당일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로 30% 이상 등락폭을 보이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김프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한국이 전세계 코인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고 코인러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던 상황에서 이 박상기 장관의 한마디로 순식간에 100조가량의 시세가 증발하게 되죠. 이에 미처 대응하지 못한 코인러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코인러들은 이날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박상기의 난이라고요. 몇 시간 뒤 기재부에서 부처 간 협의된 바 없다 선을 긋고 청와대에서조차 박 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게 됩니다. 이때 여파로 4개월 가까이 고공행진하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지게 되죠. 올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비트코인 수익률 4,500%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때는 2017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돼 191개를 몰수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몰수한 비트코인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재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수원 검찰이 매각한 금액은 비트코인 개당 6,400만 원 수준. 몰수 당시 가격이 개당 140만 원이었으니까 강제 존버로 3년 만에 45배의 수익을 내게 된 겁니다. 제2의 붐을 맞이한 비트코인 열풍, 어느 순간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흥미로운 5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